はい、じゃあ今日のメッセージ入りましょう。今日は、このマルコ13章を通して祝福のメッセージを受けたいと願っています。오늘은마가복음13장말씀을통해서메시지를듣겠습니다。でこのマルコ13章では何が書いてあるかというとですね、마가복음13장에는무엇이기록되어있는가、これは終わりの時代についての、まあ、予言的な内容が記録されています。13장에는마지막때에대한그예언의말씀이기록되어있습니다。イエス様が教えてくださる終末についての教えです。예수님께서가르쳐주는그종말에대한마지막에대한그말씀이기록되어있습니다。で今日まず私たちが明確に覚え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우리가먼저명확하게기억해야될부분은終末はあるんだということですね。마지막때그때는분명히있다라는것입니다。終わりの時ですね。그마지막때입니다。でこの終末はあるん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私たちが生きていくということはとても大切なことであります。그날이있다는것을우리가기억하고살아가는것은너무나중요한일입니다。でこの終末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きに2つのことを意味します。그종말그마지막때에대해서기억할때두가지에대해서함께하는것입니다。一つは한가지는個人の終末ですね。자신의개인의그마지막입니다。またもう一つは、그리고또한가지는世界の終末です。이세상의마지막종말입니다。でこの個人の終末についてですけども、개인의마지막이라고하면은、まあこれは、まあ、教わることがなくても誰もが分かっている内容でありますけど、이것은누구라도아시는그런내용인것입니다。私たちはこの地上で永遠に生きる存在ではありません。우리가이세상에서영원히살아갈존재는아닙니다。やがて私たちが持っているこの肉体は滅びていくものであります。우리가가지고있는이육체또한언젠가는멸망할것입니다。そしてそれがいつであるのかということは誰にも分かりません。그리고그날이언제인지는우리누구도알수없습니다。現在私は45歳なんですね。제가현재45세입니다。45歳普通に考えれば、普通생각한다면あと30年、이제부터30년정도、あと40年、40년많아도40년。うちのおばあちゃんですね。北海道にいるおばあちゃんですね。저희북해도에계시는할머니가계신데。今年99歳になりますね。올해99세입니다。ね、99歳まで生きる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と、あと、54年。99歳까지산다면50年、50年。50년、50년、55년정도남았습니다。しかし私のおばあちゃんがそこまで生きたからといって私もそこまで生き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保証はないわけですよね。할머니께서그렇게살았다해서제가그렇게같이살았다는그보장은없습니다。私たちの人生は、우리들의인생은明日何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そういう人生です。내일어떤일이일어날지모르는그런삶입니다。だから私たちは、그렇게우리는明日何が起こってもよいように내일어떤일이일어나도좋을듯이今日準備するということが大切なんです。오늘이시간을준비하는것이참으로중요합니다。何の準備をしなきゃならないか。무슨준비를해야됩니까。天の御国に入っていくための準備であります。하늘나라그천국에들어가기위한그준비입니다。天の御国、神の国に入るための準備というものを私たちはこの地上で今この時に行っ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하나님나라에들어가는그준비를지금이때항상하고나아가는것입니다。旅行行く前は私たちたくさんの準備をしてバッグに詰めて旅行に出かけるわけですよね。그래、여행을나갈때많은가방을준비하고우리가필요한것을준비하고여행을떠납니다。神の国に入るための準備というものが必要なわけです。하나님나라에들어가는그준비또한우리에게는필요할것입니다。요한의14章6절요한복음14장6절말씀하겠습니다。요한의14章6절の言葉です。요한복음14장6절입니다。はい、じゃあ一緒に読みましょう。せーの。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私が道であり真理であり命なのです。私を通してでなければ誰一人父の身元に来ることはありません。アメン。같이읽겠습니다。시작。あ、続きお願いします。시작。예수께서이르시되내가곧길이요진리요생명이니나로말미암지않고는아버지께로올자가없느니라。はい、英語で。せーの。주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Amen. イエス・キリストが道、真理、命です。このイエス・キリストを通ることがなければ誰一人として父のもとに行くことができない。すなわち教会で何度も宣言されている通り。このイエス・キリストを救い主として信じる信仰のみが私たちを神の国へと導いてくださるという。예수그리스도를믿는그믿음으로만우리를하나님아버지께로인도한다天の御国に入るためには하늘나라그천국으로들어가기위해서는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というパスポートを取得しなきゃいけません예수그리스도를믿는그パスポートを取得해야됩니다まあ私たちはですね今週アキ君のパスポートを申請する予定であります이번주저희아들의아키君의パスポートを신청할예정입니다なぜパスポートがなければ海外行く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パスポートが없이는해외로나갈수가없습니다。まあなるべく早い時期にまだ新成人のうちに日本と韓国を私は訪問しようと思います。조금빨리신생아일때한국과일본을방문하고자합니다。しかしそのためにパスポート必要なんです。하지만그것을위해서는パスポートが必要。パスポートなかったら日本に行きたくても行く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パスポート없이는일본에가고싶도갈수가없습니다。同じことです。同意합니다。イエス様を信じる信仰というパスポートを持たない限り、私たちは神の国に入ることができないんだという。イエス・キリストを믿는그믿음에그パスポート없이는하나님나라에들어갈수없다는것입니다。で、このパスポートの申請を私たちが今この時にすることなんです。パスポートの申請を지금이때우리는항상지참해야된다는것입니다。イエス様を救い主として信じ受け入れる。イエス・キリストを구세주로온전히영접하고믿는것입니다。それだけで良い。그것으로충분하다하십니다。ここにいるすべての方々がいつ個人の終末が来ても天の御国に入ることができる準備ができているという祝福があることを祈ります。언제자신의개인의그종말이오더라도마지막때가오더라도하나님나라에들어가는그패스포드를온전히취득하시기바랍니다。続いてもう一つの終末ですね。계속해서또한가지그마지막종말입니다。それは世界の終末です。그것은세상의마지막입니다。聖書が明確に教えていることは、성경이명확하게가르쳐주는것은世界の終末の時は必ずあるということ。이세상의끝은반드시오리라라는것입니다。必ずやってくる。반드시임할것입니다。今日の聖書も、오늘말씀에一節でこうあります。1절에이렇게기록되었습니다。弟子たちが、제자들이ある一つの建物を見て感動しているわけです。어느한건물을보고감동했습니다。で、実はこの建物って何かあったら、この神の神殿だったわけですよね。그건물이바로하나님의성전이었습니다。当時エルサレムの中心にあったエルサレム神殿を言っています。바로예루살렘의중심에있었던그성전을뜻합니다。当時の神殿は그당시의성전은見る人々の目に感動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立派な美しい本当に立派な建物でした。정말보는사람들에게감동을줄만한훌륭한건물이었습니다。イエス様の弟子たちがその建物その神殿を見て感動するわけです。こんなに素晴らしいものがあるだろうか。제자들이그건물을보고이러한훌륭한것이있는가하며감동을했습니다。ところが2節を見れば、하지만2절을보면、イエス様はこう言われるんです。예수님께서이렇게말씀하십니다。この大きな建物を見ているのですが、石が崩されずに積まれたまま残ることは決してありません。이큰건물들을보느냐돌하나의돌위에남지않고다무너뜨리려하시니라말씀하십니다。ね、弟子たちは感動しているわけですね。제자들이이렇게보면감동하고있습니다。その感動に完全に水を差すかのようですね。감동에물을퍼붓듯이。あなた方の見ているこの建物はいつか崩れ去る時が来るんだよ。積まれたままで残ることは絶対ないよと言っています。너희들이보고있는그건물들이정말무너뜨려지리라그말씀하십니다。もう愛のある素晴らしい方々がですね。사랑이투자한그훌륭한분이私に現実の世界に引き戻してくださるわけですね。저를현실의세계로되돌려주고싶어요。아키군이되게귀여워귀여워이랬더니네。아키군을보고귀엽다귀엽다하는데。아근데この아키군이20살이났다라아나타65살이됐네。아키군이20살되면당신은65세입니다。현실로引き戻されるわけですね。현실로되돌려주는그런말을하시는것입니다。イエス様は完全に水を差すわけですね。예수님께서는정말로감동하는그제자들에게불을떠쳤었습니다。네、そういう人必要でございます。そういう言ってくださる人必要でございます。말씀하는사람들도필요합니다。目を覚ませてね。깨어라라는뜻입니다。ね、このような立派な建物でもいつか崩れる時が来ますよ。이런훌륭한건물도언젠가는무너뜨려지리라라는것을말씀하셨습니다。実はこの AD70년に사실 AD 70년대、네
イエス様が語っていた通りにエルサレムの神殿は崩されます。イエス様が言われた通りのことが起こった。イエス様が言われた通りのことが起こった。イエス様が言われた通りのことが起こった。 ところが イエス様が言われたことは、この AD70年に 起こった出来事だけのことを言っているのではなくて、 바로 AD70년에 일어난 그 일만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実はこれはこの世界の終末に対して語っている内容だ。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やがて時が来るなら、 언젠가 때가 올 때、 この世界の滅びはやってくる。 이 세상의 멸망은 반드시 오리라。 AD70년 神殿が 崩壊した時のように、 AD70년 이 성전이 붕괴한 것처럼、 終わりの時にはまじまってね、それが世界規模の崩壊が起こるとい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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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界規模
세상의 마지막 세계의 崩壊 세상의 붕괴 それはなぜ起こるのか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ておられるというならば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면 세계가 이 세계가 崩壊することのないように守っていてくださればいいのではないか いい 세상의 끝을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どうしてそんな恐ろしいこと世界が崩壊するというようなそんなことにならなきゃならないのか 어찌하여 세상이 붕괴하는 그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で, そのことをこの当時の神殿崩壊の出来事から考えたいんです いい 성전 붕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どうして世界がこれから崩壊しなきゃならないのか왜 세상이 이제부터 이렇게 붕괴해야지 않을까 そのことを神殿崩壊から考えます 우리가 이 성전 붕괴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どうしてAD70年に神殿が崩壊したのか 어찌하여 AD70년 때 그 성전이 붕괴되었는가 目に見える原因を言えばそれはローマ帝国の攻撃による破壊でありました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원인으로 본다면 로마 제국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였습니다. しかし実はこの神殿が崩壊した理由には目に見える理由とまたもう一つの理由があったんです。その理由とはイスラエルの霊的堕落なんです。イスラエルの霊的堕落が原因だったというイスラエルの霊的堕落が原因だったんです。で、神殿というのは本来どのようなものとして 役割を 果たす ものとして立てられていたのか。イエスはこう言っています。マルコ11章17節でしょう。マルコの11章17節。マルコの11章17節。では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せーの。そして彼らに教えて言われた。私の家は 全ての神の祈りの家と呼ばれると書いてあるではありませんか。それなのにあなたがはそれを合同の巣にしたのです。アメン。次です。しーちゃん、家から出して記録電波で自分万民に祈る主が地の御받으리라고하지않느냐。だいぶ강도의 속으로만들었다지매。 イエス様がこう言っているんです。イエス님께서이렇게말씀하십니다.私の家はすべての民の祈りの家と呼ばれている。イエス様が言った私の家というのはこの神殿を言っています。イエス님께서말씀하신내집이랑바로이성전을뜻합니다.エルサレムの中心に今建てられているこの立派な神殿を言っています。イエルサレム聖地이훌륭한그성전을뜻합니다.すなわちこの場所は神との交わりがある場所、礼拝がある場所、祈りがある場所なんです。で、성전은하나님과의교제가있는것、기도가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礼拝のために与えられている場所、それが神殿です。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ところがこの時に 하지만 이때 そのような目的で用いられるべき神殿が 그런 목적으로 쓰임받아야 될 그 성전이 強盗の巣になっていた 강도의 구려울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実は当時エルサレムの神殿の中では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商売がなされていたんです 장사가 이루어졌습니다. 金儲け
という、もう個人的なもう金儲けという目的で神殿が利用されていた。 개인적인 그 돈을 버는 이유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그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헌물을 예배 제사를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파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목상으로는 마지막 명목상 그랬지만 그것은 바로 단순한 장사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돈벌이를 위해서 성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성전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아름다운데 거대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랬지라도 그 안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안은 완전히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 장소가 이용되었습니다. 더 말하자면 이 성전 안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 그 상태가 바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본다면 이스라엘의 人々가 신교에 특히 열심한 人々という 평가가 나사れて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종교에 더 열심히 그런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비도 요바れている 人々は 특별히 바리사인 그리고 율법학자들 성당에도 특히 신교에 열심한 경험한 人々として 称賛されていた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그런 영적인 리더로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겉모습은 그랬지만 그들의 그 안의 모습은 속사람은 전혀 그렇게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종교 열심히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이여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神を礼拝する民ではなくなってしまった.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박이가 그다사였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멸망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 성전이 破壊されただけではなくて 이때 그 성전이 파괴된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이 전체가 失われてしまう.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そしてこの AD 70년から 이스라엘의 민은 세계 遺産となっていってしまうというそういう結果だったんです. AD 70년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 가족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신전의 붕괴. 예루살렘의 성전의 붕괴. それは他の誰の責任でもなく 이스라엘의 민의 罪, 霊的 타락이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 또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끝나야 되는가? 왜 이 세상이 끝나야 되는가? 신전 崩壊의 出来事から 学ぶんです. 성전 붕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세계가 終わらなきゃならない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분명히 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세상의 타락입니다. 세계가 하나님께 완전히 세워지게 타락의 길을 아이 모습. 세상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완전한 타락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로마의 일장을 보면 명확하게 기록돼. 로마 일장을 보면 명확하게 기록돼.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늘에서 계시되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무엇을 진노하신다? 전 인류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미카리를 나타내시고 전 인류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박이가 세계에 그다사.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これが週末です。だから一般的に世界の週末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ときに、だから一般的に世界の週末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ときに、イメージとしてそれは恐ろしいものであるというそういうイメージなわけですね。イメージが너무나두렵고떨리구나라는그이미지가있습니다。そしてそのような週末は恐ろしいんだというイメージは、그리고마지막때정말두려운날이다라는、その言葉はイエス様を信じている人々の中にもある。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마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しかしどうでしょうね?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週末というものは本当に恐ろしいものなのか? 세상의 마지막 때란 정말로 두려운 일인가? 確かに週末の時には今私たちが見ている全てのものが打ち砕かれてしまう。 분명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는 다 무너지겠네. 詰まれたままで残ることなく全てが崩されてしまう。サインチャルイヌの社には모든것이다무너지게될것입니다。そうなってしまう理由は世界が悪に染まってしまった。그렇게된이유는바로이세상이악에물들었기때문입니다。ところが、하지만イエス様が信じている私たちが知っ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하지만예수님께서우리에게허락하신것우리가믿고있는것들이있습니다。世界が終わるという意味が。세상의마지막이있다는것은 분명의미가있다는것입니다.どんな意味か?어떤의미?それは罪の아る古い世界は完全に過ぎ去った。제타락된그이세상은완전히지나가고イエス様が王となる新しい国の再創造がなされる。イエスに께서왕이되시는그제창조의모습이허락된다는것입니다.すなわち世界の終末とは바로세상의마지막이라.ただ単に裁かれて恐ろしくて苦しくて終わるそうではなくて 단순하게두려워떨리고그것을끝난다라는그모습이아닙니다.악의모습들이완전히제하지며하나님의나라와의가지배하는그런나라.新しい天と新しい地の再創造の時がこの世界の終末の時である。 새로운 하늘, 새하늘, 새 땅이 허락되는 그날이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 온전히 영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イエス様を信じる私たちにとっては祝福の時なんだということです。イエス様を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복된 때, 복된 축복의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しかしイエス様を受け入れていない方々にとっては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서 週末とはただ単に恐ろしいものなんです。그 마지막 때란 단순하게 두려운 때일 것입니다. ただ単に神の裁きが下ってしまう時。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라고 기억합니다. 今日のメッセージ始めの時も言いましたけど、私たちは一日も早くイエス様を信じて受け入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우리가정말하루속히예수님을영접하고믿어야됩니다。週末の時に起こる神の国に入るためには、그마지막때에이만한하나님의나라에들어가기위해서는、先ほどと同じようにイエス様を信じるというパスポートが必要なんです。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패스포드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우리들의 구세주 되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신기도 소노 후쿠인을 신기로 신고가 아나타를 스쿠 되세주 약속.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그가 조심하려고 했는데 大丈夫です。 読んでますね。ローマの1章の16節読みますね。私は福音を恥とは思いません。福音はユダヤ人をはじめギリシャ人にも信じる全ての人にとって救いを得させる神の力です。アメン。ローマ1章16節。ローマ書1章16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네, 명확하게 教えていること.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을 信じる信仰があなたを救う.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아나타를 救う 것도 되기로 이 복음의 안에는 하나님의 힘과 全てが 含まれ ている 거라. 복음 안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신기를 ということだけで 救われる ということが 起こる その中に 전부 우리가 救われる べき 필요한 요소가 含まれ ている 거라. 그렇게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요소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복음이란 무엇이에요? 그러면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거는 난도모 교회에도 読んでいて 여러분 知っている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몇 번 읽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간 맞아서 저 복음について 난도모 繰り返して 확인しなければ.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읽으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1고린도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3절 4절입니다. 1고린도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読みます。聞いてくださいね。 私が あなた方に 最も大切なこととして伝えたのは 私も受けたことであって次のことです。 キリストは聖書の示す通りに 私たちの罪のために死なれたこと また葬られたこと また聖書の示す通りに 3日目に 蘇られたこと。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第二に死なれたキリストが墓の中に葬られたこと。 그리고 돌아가신 그분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墓に 葬られたということは キリストは完全にあの十字架で死んだんだ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3つ目に 私たちが信じていることは 예수 キリストは死んだにもかかわらず 3日目に 蘇られた。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신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보물하리다. 그리고 죽은 또 장사되신 우리 죽은 예수님께서 장사되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다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요미가이라리다.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것도 우리들은 신지ている.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다는 것. 이마から 약 2000년 전에 나사렛 아노 이스라엘에 起こった あの 出来事は 바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今この時代 ここに 生きる 私たち 一人一人 のための ものであった ということを信じて 受け入れる.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신지 말아봐. 믿을 때 その 순간이 하나님의 국에 入国できる 파스포트 手にすることになる. 그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트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신지 되는지요? 여러분은 언제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의 ための 십자가의 신이었다 신지 되십니까? 내 죄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언제 믿으십니까? 신하다 예수님이 墓에 葬られた その것을 신지 되십니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소시소모가다가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신인의中から 蘇られた 신지 되십니까? 사후에 온전히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질문에 아멘と 答えることで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これ以上 個人の 終末も 세계의 終末も 恐ろしい 物となる. 개인의 종말도 세상의 종말도 더 이상 두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무서우신 모자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에 오히려 축복이다.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다. 기쁨이다라는. 소유 시마츠의 토라이가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정말로 가치관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신지해 이기는っていうことが 정말 すご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考え方が 종말에 대한 그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全く 違う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정말로 다릅니다. 종말의 捉え方が 완전히 신앙によって 変わってしまう. 자, 종말에 대한 그 견해가 신앙으로 인해서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종말 축복도 変わるんだ. 예수님을 믿는 믿는 자에게는 그 종말 또한 정말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소유 오도록
価値観の中で我らは生き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です。 그런 놀라운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 개인의 종말도 세계의 종말도 마땅히 어설시 모노니와 나라나이다 ということ. 개인의 종말도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도 절코 두려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소식에 크리스천의 오소식에 이츠모 오소식의 안에서 이츠모 요로코비노 산비가가 우타바레테이루. 그렇게 크리스천의 그 장례식에는 항상 기쁨의 찬양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뭐? 또 스바라시 도움이 미치겠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뭐 야마이드 그러신 거구나. 이제 더 이상 병으로 아파하지 않아. 뭐 고난의 시대 고고로미한테 뭐 그러시면 있어요. 이 세상의 시련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남이다 뭐 이탐이 뭐 그러심이 뭐 야마이 뭐 전부 돌려놓아가려다 영광의 세계에도 미치겠다. 슬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낙담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고유 기본대. 이러한 소망으로 크리스천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가 1일も早く 예수를 신지되 하루라도 속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고대의 스바라시 가치관을 얻되 生きてくださるようにと 心から願う. 이러한 아름다운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그리고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사랑이 多くの人々にこの驚くべき救いについて語っていただきたいと願っているんです。 이 놀라운 이 축복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私たちが救われたということはそういうことです。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私たちが救われてそれでよかったそうではなくて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것으로 정말 좋았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私たちが救われたということは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私たちを通して 우리를 통해 사랑이多くの人々がこの喜びに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現在救われたものとして生かされている理由であります。 우리가 현재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요く私たちの教会では 자주 저희 교회는 마라나타って賛美するね。マラナタ라는 찬양을 자주 합니다. 마라나타 이유이미 지도하사. 마라나타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마 이라시 그라사이.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뜻. 예수마 이라시 그라사이. 예수님 오시옵소서. 근데 주말의 하지마리의 도끼와 예수님의 사기의 도끼. 바로 이 종말의 마지막 때 그 전에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 올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기니까 본격적인 주말이 오고립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부터 본격적인 그 종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예수님의 사기니를 마치노소무 ための 言葉として マラナタ という言葉を用いる.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고백으로 마라나타라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週末のことをしっかり教えている教会はマラナタっていう言葉をよく使う. 종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교회에서는 마라나타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예수님 도우셔 주시 ください. 예수님 오시옵소서. そういう思いを込めて私たちはマラナタと賛美を捧げるわけですよ.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しかしどうでしょう? 하지만 어떻습니까? 私たちはマラナタって賛美を歌いながら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찬양하면서 心のどこかでは 마음의 어느 부분에서는 今はまだもう少し来てもらっておこう. 아, 지금 좀 더 늦게 오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心の中でもまだかな、イエス様。もうちょっと。 예수님 아직 아닙니다라는 그 마음이 좀 있습니다. 소위 오해가 돼. 그런 마음이 있고. 마라나타 両手を挙げて 告白してる. 아, 정말 두 손을 들어서 마라나타라고. しかしそれと同時に心の中ではちょっとまだ来てくださいませんように. 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아직 좀 멀었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 나도 소위 그것도 오고 있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사랑하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고 우리의 귀한 친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일본의 부흥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もう少し主を待ってください. 그렇게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そういう葛藤ですね. 그런 갈등이 일어나. もしそのような葛藤があるというなら 만약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 是非その葛藤をイエス様への祈りに変え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 그 갈등을 예수님의 향한 기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愛する人々のために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体が救いへと導かれるために皆さん一生懸命祈ってください.
기도하세요. 그들이 교환으로 인도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교민 여러분이 교환해 놓고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다이스스나가다가다노스쿠이노다미니 우리들의 희한 그들의 네. 구원을 위해서 도레보도 와다시오치가 세츠나를 오모이데 이마마데 이노테이타가나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마다 소노카다가다가 스쿠아레르다미니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와다시오치가 도레다게 아이오모테 소노카다가다니 세츠르고도데이타가나 그들에게 얼마나 큰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접했는가 미코토바오 카나르 말씀을 전하는 것 고맙대 이노마 다스케데 아게르 정말 힘들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 소노히토비도가 스쿠아레르고도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와다시오치가 도레다게 多くのものを捧げることが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는가? そのことが問われます。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것입니다. また同時に 그리고 동시에 このマラガタという祈りや賛美と同時に いい 마라가타와 고백과 찬양과 그 동시에 このマラガタという告白に対して 갈등にならないようにお願いしたいです。 이 마라가타라는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뭐 大胆に 담대하게 신고대 믿음으로 오키나 코이데 큰 소리로 요로코미 오모테 기쁨으로 마라나타 때 미나사 사켄데 이타다키다이데스 여러분에게 마라나타라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나스나라바 왜냐하면 예수사마가 사이린 사리는 도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소리와 가슴 와타시타치 니토테모 세카이 니토테모 이치만 요이 도키다카라데스 예수님 우리에게서도 이 세상에 있어서도 제일로 좋은 때인 것입니다. 예수사마의 사이린과 카미사마도 예수님의 그 재림은 하나님의 그때에 일어납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에 있어서도 제일 좋은 때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때가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는지 마지막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という祈りの言葉の中には私たちの周りにいると日本にリバイバルが起こるようにそういう意味も全部含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 마라나타의 그 고백 가운데는 우리의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또한 일본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 고백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という言葉に 오보이다니다. 그렇게 마라나타라는 그 고백에 여러분들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 유단해드리다. 그 모든 것 또한 주님께 맡기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인について 신화について 우리들이 신뢰해도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을 걱정한다고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라나타도 삼비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から. 마라나타라고 찬양할 수 없다면. 소위도 사인의 시기도 주님. 委ねることできない私が何かコントロールし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의 재림조차 우리가 뭐 맡기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컨트롤 하려고 한다는 그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委ねることです。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な週末のメッセージをまあたまにね教会でも語るわけですよ。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 우리가 가끔씩 교회에서 선포합니다. 私の今までの 立場として変わったことは、まあ愛する子供ができたことですよね。 저의 조금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昨日このようなメッセージを準備しながらですね。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私の中に起こる考えがあります。 저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ようやく結婚 20年 にして 与えられたこと。 이제 겨우 결혼해서 20년 만에 허락된 아들인데 예수님 보내달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예수様이 고라래데 아키군가 소노마 예수様이 引き寄せられ 계교されるっていうことは 못하지않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 때 이 아키가 바로 휴가 되어서 올라간다면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厳しい 시련, 悲しみ, 苦しみ 있다가 속을 通ることなくて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そのまま神の国に導かれるこんな祝福はない。 괴로움과 힘듦도 겪지 못하고 바로 그대로 예수님 만나서 같이 함께 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与えられる 神の国 その中で 영원히 喜びの中で 生きることができる。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기쁘게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するということに対して何の葛藤もない。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 것은 정말 갈등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 자신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이 마지막 때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합니다. 마라나타 예수 모시옵소서 기대하는 때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정말 언젠가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러한 항상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열심으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었구나. 나에게 가시는 것도 있나요? 너무 외치며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혹시로 이슈 가이드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삶이 오대 나에게 가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보고 울며 울부짖었습니다. 예수가 고난했다 그때 요런 줄 알았대. 예수가 고난했다 그때 와 혼돈이 미쳤다 그때 나에게 가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 오셨구나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노아의 지대모 하고보데모 지대모 하고보데모 대기고도 소리하셨습니다. 노아의 그 방주의 그 사건 또한 그랬습니다. 손나고도 오고를 받기가 나요.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무시당했습니다. 다그도 소리를 신지다 노아도 속 가족들에게가 아노 하고보데모에 갈때 수고하셨다. 하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그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손나 바가나고도 아닐까 그때 희대시다 히도비도가 민나 고수의 안에 홀로보살이되 정말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까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마다시가 아이스를 가족을 아이스를 따라와 후쿠이오 사기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다시가 저 동무다시가 혼돈이 아이스를 따라와 혼돈이 후쿠이오 사기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친구들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니혼오 아이스를 따라와 니혼오 타면 이돌이 혼돈이 후쿠이오가 노소바레리오니 혼돈이 이돌고도 일본을 정말 사랑한다면 일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본이 구원받도록 정말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시카리메오 사마시대 우리가 확실하게 깨워서 겐지스가 가니까 시카리 오바이대 현실이 지금 어떠한가를 확실하게 기억하며 카미사모노 미코코로 계획가 난데라고 시카리 오바이대 하나님의 계획과 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오바레노 지다이노 이 마지막 때를 아로노데 사게무 코에모노노 코에노시대 라부쇼의 피셔츠 모지라리고도 시노미나도 시극시로 강리안에서 외치는 소리로 러브조의 피스 철치가 함께 수입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하겠습니다.